지금 이제 한강변 진입하기 상당히 고액으로 접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강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정말 이제 한강변 진입 장벽 높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게 되면은 한강변 최고층 아파트가 되는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정말 이제 투자 가치 넘버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으로서 투자 가치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재개발 활성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9월 23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 재개발 공모 접수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격화함에 따라서 투자자분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강변 유일한 미개발 지역, 정말 최고의 부촌으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말로 한강변 최고층 아파트가 될 수가 있는 지역, 소액 투자 가능하고 투자 가치 정말 높은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15층에서 35층 스카이라인 규제 완화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도시계획 이제 시동을 거냐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만 봤을 때에도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많은 이제 정비 사업 쪽에서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 이제 후보자로 있었을 당시에도 이런 한강변 르네상스를 이제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내세웠죠.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당선이 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제 보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 자체를 보시면은 오세훈 시장은 지난 이제 재임 때부터 한강 르네상스를 강조하며 한강변 개발에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해왔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궐선거 당시에도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재정비하겠다라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충고 제한이 풀리면 정비사업 측면에서도 사업성이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이제 있고요.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도심 공급 확대 방안도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 자체로만 봤을 때에도 정말 규제 완화가 되면은 이제 공급량도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성도 크게 개선이 될 수가 있는 항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한강변의 가치는 앞으로 더더욱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규제 완화가 되면 사업성도 크게 개선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공급량도 크게 이제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한강변으로 실입주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주변 집값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집값 폭등 수준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한강변이다. 한강변의 가치는 앞으로 더더욱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투자로 한강변 최고층 명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재개발. 재개발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강변 아파트 들어가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정말 고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얼마든지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한강변 명품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강변 유일한 미개발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변 라인 쪽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웬만한 지역들은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된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자양동이다. 그래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실 때는 자양동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지 정말 소액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보시게 되면 재개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바로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탄력 받았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 신속 통합 기회 공모 러시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민간 재개발 탄력 받는다. 이제 저번 주죠. 9월 23일 날 민간 재개발 공모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지역들이 관심을 갖고서 공모 접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명칭 자체도 그 전까지는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이었지만 명칭까지 바꿨습니다. 바로 신속 통합 기획으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이제 재개발 자체를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의사가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 보시게 되면은 개발 속도 빠르고 공공기획 간섭 덜하다 나와 있고요. 주민 동의 50% 초과한 이제 후보지도 이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개발도 규제의 완화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되고 많은 지역들 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 자체에서도 이제 재개발하려는 열의가 강하기 때문에 50%가 넘는 동의율까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 자체를 세부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업 주체 민간 재개발이면서 이제 시가 지원하는 재개발 사업인 신속 통합 기획 후보지를 다음 달 이제 10월 29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이제 앞으로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속통합 기획은 기존 공공기획이 명칭이 바뀐 것으로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등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를 굉장히 빨리 이제 추진할 수가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정말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시간이 그 전까지는 5년이 걸렸었습니다. 약 5년 정도가 걸렸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2년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그만큼 사업 속도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될 수가 있는 여력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이제 5년 동안 추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5년 동안 추진이 되냐? 이런 앞으로 공급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정말 많이 내려면은 단기적으로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이제 각 1년마다 이게 공모 접수를 받아서 이런 민간 재개발 추진 의사가 있는 지역을 이제 당선을 시켜서 이제 재개발을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영동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의서를 걷는 지역과 동의서를 걷지 않는 지역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노후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동의서를 걷지 않으면은 재개발을 추진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자양동은 동의서를 걷고 있죠. 그만큼 개발 이제 의지가 정말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구역 지정. 그 전까지는 5년이라는 이제 평균 시간대가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6년까지 이제 입주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재개발 생각하면은 15년에서 20년 이상 정말 이제 그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속 통합 기획으로 명칭이 변경이 된 만큼 사업 속도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이번 기회를 꼭 살리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이제 신조어가 있죠.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남들은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서 벼락거지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투자를 하셔서 이번 기회 꼭 살리셔서 이제 정말 한강변에 명품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강변 정말 유일한 미개발 지역으로서 최고의 부촌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강변 라인 아파트들을 제가 표시를 했는데 정말 최고가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의 부촌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어마무시한, 정말 무궁무진한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는 어디에서 나오고 있다?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한강변, 자양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투자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된다? 바로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선점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점을 하셔야지 그나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소형 주택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투자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수요가 지금 재개발에 맞춰져 있다. 그만큼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가는 이제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점하셔야지 그나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에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이제 그 신속통합 기획, 이제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투기 방지 대책까지 같이 나옵니다. 이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할 수가 있는 전략은 바로 선점뿐이다. 선점하셔야지 이 투기 방지 대책도 피하면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선점했을 때의 이제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소액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 이제 집가는 상승이 됐죠.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정말 높은 시세 차익까지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한강변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바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한강변 안에서도 광진구 자양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지 이 한강변 명품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강변 아직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것도 소액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앞으로 재개발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왜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이제 서울 도심 안에 정말 이제 부족합니다. 그 이제 서울 도심 안에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4만 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작년과 올해 들어서 이제 입주 물량 자체가 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1만 가구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 물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강변 소액으로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한강변 어디?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정말 운때 맞아서 개발이 되면은 최고가 이제 명품 아파트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양동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양동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동의서를 걷고 있고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의 경우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정말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될 것인가 투자를 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지역 저희가 선점해서 이제 투자하실 수가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